박근혜 대통령 탄핵 결정은 소추안이 국회를 통과한 지 92일 만에 이뤄집니다. 재판부의 변론 강행군과 박한철 전 소장의 퇴임, 그리고 선고일 제정까지 쉽지 않았던 탄핵 심판의 여정을 배준우 기자가 돌아봤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탄핵 절차는 국회가 소추안을 가결하면서 본격 시작됐습니다. 지난해 12월 9일, 지금으로부터 90일 전입니다. 대통령 박근혜 탄핵 소추안은 가결되었음을 선포합니다. 여야를 비롯해 정치권 안팎에서는 국민의 뜻이 반영된 결과라는 평가가 나왔습니다. 13가지 사유를 담은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안은 가결된 직후 이곳 헌법재판소로 도착했습니다. 주심인 강일원 재판관은 바로 이튿날 해외에서 급거 귀국했는데요. 바르고 옳은 결론을 빨리 내릴 수 있도록 주심 재판관으로서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재판관 9명은 곧바로 심판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다른 사건을 제쳐두고 주 3회 간격으로 변론을 열며 강행군을 했지만 박한철 헌재 소장 퇴임 전 선고는 불발됩니다. 헌법재판소 구성에 더 이상 이 큰 문제가 발생하기 전에 늦어도 3월 13일까지는 이 사건의 최종 결정이 선고되어야 할 것입니다. 소장 공백 상태로 2월을 맞게 된 재판부는 이정미 권한대행 주도로 다시 심판에 속도를 냈습니다. 20차례에 걸친 변론과 25명에 대한 증인 신문이 법정에서 이루어졌습니다. 숨가쁘게 달려온 92일. 이제 재판관 8명의 마지막 결정이 임박했습니다. 여기 보시는 로고가 헌재의 정신을 보여주는 문양인데요. 국가의 근본을 바친다는 의미의 기둥과 진정한 민주주의의 실현이라는 의미의 열린 문입니다. 이 두 정신이 모두 담긴 지혜로운 판단이 내려지길 기대해봅니다. 채널A 뉴스 배준우입니다.